찰량 농장입니다.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. 어떤 벌레냐? 다들 아시겠지만 메가벌 왕국 노래기 친구들입니다. 두 가지 종이 들어왔는데요. 이렇게 타일랜드 레드밴디드라는 종이 있는데 얘는 조금 작고 비교적 수수해요. 얘들은 화려하고 덩치도 크고 대형종에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사육 난이도가 제법 있습니다. 얘들은 저온 종이, 둘 다 어차피 저온 종이이긴 마찬가지나 얘들은 비교적 고온에도 잘 버티고 컨디션도 항상 좋아요.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약한 느낌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얘들은 국내에 뭐 장기간 사육이나 번식 사례도 있어요. 얘들은 없다는 거. 그래서 뭐 취향이 맞게끔 저는 뭐 자기 본인은 이제 이렇게 크고 예쁘지만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면은 우리 밀키밴디드 메가볼을 권장드리고요. 아, 크고 다 소용없어 안전하게 가자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 타일랜드 레드밴디드 메가볼을 권장드립니다. 일단은 얘들 사육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이렇게 좀 흙 같은 거, 일단 저는 아이소포드 베이시스를 사용하고 있고요. 거기다가 수태 같은 걸 이렇게 좀 많이 섞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렇게 사육하시면서 낙엽이나 이렇게 좀 산란목이나 폐목 같은 거, 삭힌 거, 좀 완전히 뭉개진 거 이런 거 주면 엄청 잘 먹어요. 이런 거 주시면 좋고요. 거의 태목 썩어가는 나무들 있잖아요. 이런 걸 잘 먹습니다. 하고 저온으로만 맞춰주시면 사육 센팅 끝입니다. 하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습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고요. 아, 활발한 거 보세요 얘들. 공벌레보다 훨씬 활발합니다. 그리고 얘들은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공벌레는 아닙니다. 대강류 공노래기예요. 노래기 밀리패드 얘들인데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아유, 얘들 핸들링도 되는 거 아세요? 아이고 놀랐어요. 얘들은 근데 핸들링할 때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좀 실력이 필요합니다. 다른 샵 사장님들은 얘들 핸들링 못하시더라고. 말아버리거든 겁이 많아가지고. 하지만 저같이 고수라면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냥 아래서 살짝 떠올리시면 돼요. 어렵진 않아요 사실상.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아유 귀여운 거 보세요. 촉감도 되게 좋아요. 살짝 그 이어폰 케이스 촉감이요. 진짜 눈 감고 만지면 똑같아. 해서 일단 분양가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밀키밴디드는 3만원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저렴이 됐죠. 하고 얘들은 더 놀라워요. 타일랜드의 레드밴디드는 17,000원입니다 얘들은 몸을 피고 있으면은 그렇게 안 빨개 보이는데 말죠? 그럼 갑자기 확 발색이 빨간 부분이 더 많아져요. 피고 있을 땐 검은 부분이 더 눈에 띄다가 그죠? 꽝어 보이잖아. 말면은 빨간 부분이 더 눈에 띄어요. 아 재밌는 친구들입니다. 해서 알량농장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절찬 분양 중이니까 물론 방문 입양을 가장 권장드리지만 뭐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저온 종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문 입양을 권장드립니다. 하고 뭐 저온을 맞추기 힘드시다 하면은 아이스팩이나 생수병 두 개만 얼리세요.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올려두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새 걸로 갈아주시고 그렇게 무한순환하면 되잖아요. 생각보다 맞춰주기 어렵진 않아요. 자, 아주 이쁜 애들입니다. 자, 야심한 새벽 우리 퍼시픽맨 브리딩이 또 진행 중입니다. 아직은 뭐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한번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. 모든 아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퍼시픽이잖아요.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좀 짧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